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장소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지금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는 부산에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매장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국가 자격증이 신설되면서 저도 초창기 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저를 유튜브에서 보셨다거나 지금도 유튜브 오드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검색하시면 저의 강의 영상을 무료로 보실 수 있는데요. 와,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신설되어서 실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 판매를 하고 있는 매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조제실인 것 같아요. 여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매장 자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계가 있거든요. 맞춤형 화장품 기계 스캔 MBTI를 사용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기계인데, 와, 너무 예쁘죠? 무슨 와인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궁금해서 여기를 또 찾아오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내지는 이런 스캔 MBTI 기계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우리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이자 자운의 김명희 원장님과 함께 우리들의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김명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첫 번째 질문, 맞춤형 화장품이 뭔가요? 네, 사람마다 피부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 개인의 피부를 측정하고 진단해서 필요한 성분을 화장품에 혼합해가지고 조제되는 화장품을 말하는데 오롯이 그 사람의 피부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 개선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질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뭔가요? 아, 네. 식약처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자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을 치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사람만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에게 가서 직접 화장품을 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원장님 세 번째 질문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와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화장품 DIY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DIY는 고객이 직접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가져간다고 하면 맞춤형 화장품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조제관리사가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화장품을 직접 조제해서 판매까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피부를 측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화장품 DIY는 자기가 화장품 원료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그 차이점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장님 여기 보니까 맞춤형 화장품 기계라는 게 있는데 이 기계 네. 이름이 뭔가요? 스킨 MBTI라고 하는 맞춤형 화장품 자동 조제기. 아, 맞춤형 화장품 자동 조제 기계 스킨 MBT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적인 조제가 가능하도록 대규모 공장을 아주 축소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도, 습도, 그 미세먼지까지 제어 가능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DIY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 조제기라고 하는 요 란이 있어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혼합하고 소분해서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필요한데 이 기본 베이스에 기능성 원료 또는 기능을 가진 어떤 추출물들을 혼합해서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항산화에 좋은 것들 이렇게 홈으로 가볼게요. 다시 교반을 합니다. 혼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교반을 하면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냉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여기에 48가지의 기능성 원료들이 네,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큰 공장을 작게 축소해 놓은 미니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저희들이 한 방울 두 방울을 넣을 때 아이고 세 방울이 들어가 버리거나 이럴 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0.1g씩 아주 세밀하게 측정하고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화장품의 성분이랄지 질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향도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킨 MBTI 기계로 화장품을 조제하게 되면 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입장에서도 기계로 이용을 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고객 입장에서 여러 가지들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문가가 보시는 좋은 점 몇 가지 좀 알려주실까요? 조제 관리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확한 그 중량이 제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일정하게 기계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몇 방울이 몇 개 들어간다는 것이 측정이 가능하고 뭐가 문제냐면은 재고가 많이 남는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아주 작은 소량씩 들어가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기계를 사용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원장님, 저를 위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그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일단 크림이 잘 보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기본 베이스도 좋아야겠죠. 베이스가 필요하고요. 네, 베이스를 통에다 넣고 넣겠습니다. 오드리님은 미백으로. 네, 미백으로. 네. 오늘 기미가 좀 많습니다. 기능성 원료로 그 등재되어 있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10개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사보롤도 등재가 되어 있죠. 약간 자극이 있으니까 한 5회 정도. 알부틴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 최근 핫한 글루타치온, 유대베놈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정 유신성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세라마이드도 조제 중이라고 나오네요? 네, 네. 네. 방금 선택한 아이들이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우선 나이아시나마이드를 1회를 선택했는데 네. 카운팅이 돼서 한 칸씩 내려가니까 1회당 0.1g씩 정확하게 0.1g. 네네,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닫고 우리가 설명을 해서 그렇지 문을 닫고 사실은 기다립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만들고 네.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면 네. 될 것 같네요. 네. 네. 여기 아까 우리 들어오실 때 사실은 여기서 이제 피부 진단도 먼저 해야 되고 측정을 먼저 해야 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영상을 찍고 있느라 메이크업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일단 조제 과정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선택에 따라 진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형도 나올 수 있고요. 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엄청 빠르네요. 엄청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요 상태가 돼요. 아, 지금 원료를 넣은 상태네요. 그 노란색 이데베논 네, 섞이지 않은 상태. 이 정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해서 원래 정보 저장하는데 오늘은 하지 않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제형을 계속해서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네. 처음에 여러분 이걸 할 때 맞춤형 화장품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료를 선택을 하고 원료가 이제 다 들어간 뒤에 저렇게 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에다가 기계에다가 교반기를 넣어가지고 네. 돌려주면 돼요. 네. 네. 여기 지금 60초가 세팅이 돼 있지만 네. 제가 쭉 해보니까 한 45초면 충분히 네네네. 돼 있어요. 소리가 시끄러운데 이것도 사실은 돌아가는 소리. 네, 네. 이렇게 뚜껑을 지금 문을 이렇게 닫으니까 소리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하죠. 네. 이 45초 정도 되는 동안에 저쪽 컴퓨터에 고객의 이름, 조제 번호, 사용 기한, 그람수, 금액,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록해서 넣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 내역을 지금 신고해야 되는 그렇죠. 그게 다, 지금 맞잖아요. 네. 시기가 그러면 네.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다 나와 있죠. 아, 금방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를 보시면
제가 넣었던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어떤 성분이 더 추가가 됐다. 그렇죠, 혼합되어 그렇죠. 있다. 네. 전성분 표시 반드시 네. 해야 하니까요. 네네. 확인하고 이렇게 그냥 한번 더 따라라라라 따라라 따라. 많이 돼 있어. 자 여러분 아까 노란색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다 교반이 되어가지고 그 성분이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사용해볼까요? 아니요 오드리님 우리 위생이 최고지요. 이렇게 아 이 크림 자체가 네. 크림통이 이렇게 생긴 크림통이에요. 좀 네,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있거든요. 네네네. 와 진짜 사용감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반 자체가 잘 되다 보니까 DIY 할 때는 교반이 좀 덜 되어가지고 약간 공기층도 되게 많고 해서 약간 좀 퍼석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교반이 되면서 그 탈포 공기를 다 빼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감은 아주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화장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붙이는 건가요? 네, 베이스에도 사실은 전성분이 들어있으니까 화장품은 화장품 법상 전성분을 다 표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베이스에 있는 전성분이 여기에 지금 표시가 돼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넣었던 나이아신아마이드, 비사보롤, 알부틴, 글루타치온, 뮤신 그리고 세라마이드 리포존까지 여기다가 이게 지금 붙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아 고객명까지 나오네. 잠깐만요. 보여드리면 보이세요?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금액, 중량까지 이렇게 지금 다 나와서 이렇게 두 개 다 붙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한번 붙여주실래요? 네, 이차 이렇게 이어 붙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됐습니다. 대리님, 와, 저 주시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맞춤형 화장품 판매 매장 자원에서 원장님과 함께 맞춤형 화장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맞춤형 화장품 기계 스킨 MBTI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득템했어요. 여기 맞춤형 화장품 크림 기미를 없애주는 크림까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피부 진단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 원료를 선택을 받아서 조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산이고요. 여러분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 확인하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디로 오면 되는 거죠? 온천장 카페 거리요. 온천장 카페 거리 오셔서 카페에서 맛있는 차 한잔 하시고 여기 맞춤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멋진 화장품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기계는요 서울, 대구, 인천 전국적으로 그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가까운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뻐지는 멘트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오드리의 예뻐지는 멘트 혹시 아세요? 블링블링. 아니. 자, change my destiny 하면 그때 손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뻐지는 멘트 함께 할까요? 시작! Change my destiny! 누구는? 나는 소중하니까요.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였습니다. 블링블링!